신 교수도 어쩔 수 없을 뿐더러 나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따져는 보겠으나 이는 고유의 권한인 성적에 관한 문제다.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네, 그럴 줄 알았다. 얼굴도 반반한 네가 그런 관원 눈에 안 들었을 리가 없어. 들어보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랜만에 은혈을 뽑고 다시 안 뽑는 것도 아니니 그리 풀이 죽어 있을 거 없어. 하긴 다시 뽑으면 뭐하노. 일상 벌어지는 일인 것은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나도 얼굴을 못 뵌 지 꽤 됐소. 허면 잠시라도 집에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말도 마시오. 이 등청하시는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등청이 없는 날에도 허구한 날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지. 아니, 뭐 전할 말이라도 있으면 내게 남기시오. 오시면 전해드리리다. 아닙니다. 글쎄, 자네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건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네가 도제조대감께 직설로 한다 해도 이현웅 나으리와 기녀로간 수련생들 발뺌을 하면 그만일세. 소양이 부족해서 성적을 그려줬다면 그만이야. 점수를 주는 것은 교수의 권한이야. 누가 그걸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자네가 다치더라도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말리지 않을 걸세. 근데 이건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자네만 다쳐. 불을 보듯 뻔한 일세. 나으리, 오늘은 너희들이 이 교육장의 마지막으로 서는 날이자 떠날 자와 남을 자를 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발표하게. 네. 신비. 예? 불통셋 귀향.
장금이 불통셋 귀양. 초복이 불통셋 귀양. 예? 조동이 불통셋 귀양. 불통요? 한비 불통셋 귀양. 지은이 불통셋 귀양. 남금이 불통셋 귀양. 막금이 불통셋 귀양. 이금이 불통셋 귀양. 여지 불통셋 귀양. 수비 불통셋 귀양. 아리 불통셋 귀양. 금이 불통셋 귀양. 열애 불통셋 귀양. 아니 자네 의술에 대한 성적은 제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성적을 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시지요. 도제조 대감께서 보고하라는 명이 있으셨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번 수련 은여들은 들어올 때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다. 헌데 어찌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분명 공정하게 점수를 준 것인가? 예.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 일부러 훈육을 하는 은여다. 6개월이나 먹이고 입혀 아무도 뽑아쓸 수 없다는 상주를 어찌 전학께 올릴 것인가? 안 되겠다. 다시 준비를 하여라. 내가 직접 뽑겠다. 예. 시작하라. 시작하라. 지금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약초 이름을 적어낸다. 시작하라. 2번부터 시작! 2번! 3번! 4번! 기술은 무엇이냐? 희노애락 애호욕으로 인하여 생긴 기침으로 마치 헌송 같으면서 내화씨 같은 것이 목구멍에 붙어있어서 뱉으려고 해도 나오질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켜지지 않습니다. 청룡산을 씁니다. 조고름 강경을 외워보아라. 대돈 행간 대충하고 중이요. 대홍활 무리기 기인 천인 무리자 대의멸소 무리제 요인 경적이라 하였다. 무슨 뜻이냐? 태공이 말하기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의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가 크다고 해서 남의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니라.